오이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냉국에 들어갈 미역인데요. 요새는 이렇게 잘라갖고 냉국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딱 손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일단 찬물에 좀 불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른 미역이 없다면 그냥 미역을 물에 담궈서 불려서 조금 잘랐고 손질해서 쓰셔도 돼요. 오이냉국에 들어갈 오이를 채썰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채를 썰게요. 약간 오이채는 도톰하게 썰어야 돼요. 그래야 씹는 맛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이 오이냉국 해 먹으면 더위가 확 물러가는 느낌이잖아요.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양파는 최대한 얇게 썰도록 하세요. 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홍초고요. 하나는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약간 먹으면 매콤하게 청양고추 정도 하나 넣으면 좋거든요. 만약에 맵다르면 안 넣으셔도 돼요. 살살 실을 좀 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미역이 이제 잘 불었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치대면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미역의 약간 비린내를 싹 빼주셔야 돼요.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망에다가 미역을 넣고요. 이렇게 바닥바닥 씻어주세요. 약간 포름포름한 물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넣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렇게 넣고요. 불린 미역에다가 마늘을 조금만 넣고요.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국간장, 이 오이 냉채는요 국간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소금 약간, 그래서 조물조물 미역에다 간을 좀 해주세요. 썰어놓은 오이에다가 이제 무친 미역을 넣고, 저는 냉국을 만들 때 물을 먼저 붓지 말고 얼음을 먼저 넣어요. 이렇게 잘 얼음하고 섞으세요. 이래야지 아주 시원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부세요. 이러면 조금 있으면 그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 양을 미리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식초. 이거는 2배 식초예요. 냉국 할 때는 제가 2배 식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만약에 국물이 좀 모자른다 싶으면 국물을 조금 더 잡으셔도 되고요. 이제 간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저도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을 한 꼬집만 더 탁 넣고요. 통깨. 만약에 국물을 좀 많이 잡고 싶다면 국물을 좀 더 잡으시고 소금 간을 좀 더 하셔도 돼요. 오이냉국이 다 완성되었어요. 정말 쉽죠? 시원한 오이냉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한 그릇 먹고 나면 땀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